안녕하세요. 비스트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볼 작품은 바로 연극 에쿠스입니다. 올해 초 예술의 전당에서 올라온 오이디푸스 이후로 정말 제가 오랜만에 연극을 봤어요. 그러면 오랜만에 본 연극 에쿠스 바로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연극 에쿠스는 9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스콘 1관에서 하는 작품으로 마틴 다이사트 역의 장두희, 안석환, 이석준, 알런 스트랑 역의 류덕한, 오승훈, 서영주가 캐스팅되었습니다. 저는 이석준, 서영주 배우로 관람하고 왔고요. 사실 이 작품 리뷰가 조금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작품이거든요. 일단은 스토리 부분에 대해 살짝 말씀드려볼게요. 스토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일단 말의 눈들을 찔른 알런과 그가 다친 정신병원에서 알런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 다이사트의 이야기인데요. 알런이 말들의 눈을 왜 찔렀을까란 의문에서 시작해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 절망감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되는 다이사트 이야기까지 이 연극에는 정말 많은 걸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무거운 작품이었고 어려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극은 텍스트가 또 상당히 꽉 차 있는 작품이에요. 텍스트가 가득한 연극을 좋아하신다면 좋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뽑는 명장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뽑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1막 엔딩입니다. 연극 에코스의 하이라이트죠? 말들의 압도적인 연기와 알런의 광렬한 그런 연기를 보고 있으면 정말 확 집중되는 그런 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야말로 관중을 압도시키고 휘어잡는 그런 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또 이거를 앞열에서 보면 좀 무서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 장면 때문이라도 에쿠스는 앞열에서 최대한 앞열에서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1막 엔딩이 좋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불호 포인트가 좀 있었는데 끝에 알런의 대사가 좀 살짝 안 들려요. 이때 배경을 완전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알런의 대사가 묻히는데 그래도 대충 뭔 내용인지는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연극 에쿠스를 서너 번 정도 봤는데 아직까지 그 대사가 무슨 대사인지를 아직 제가 모르고 있어요. 그 정도로 대사가 좀 묻혀요. 그거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건 확실하게 들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아멘 하면서 고개 딱 떨구는 씬. 그 아멘 딱 하고 고개를 딱 떨구면서 암전 팍 할 때 완전 소름 돋죠. 볼 때마다 그 씬은 좀 소름 돋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씬입니다. 그리고 이 극의 포인트가 또 있죠. 바로 말들의 연기입니다.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명장면의 명장면인데요. 참고로 이 극의 말은 단 한 마리도 말처럼 생긴 소품이나 구조물들도 단 하나로 등장은 안 합니다. 전부 배우들의 그 연기로 커버하는 그런 건데요. 배우들이 말 연기를 소화하는데 이 연기를 보는 게 정말 이 연극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알런과 다이사트의 명 연기도 빼놓을 수 없죠. 사실 텍스트가 꽉 차면 좀 지루해질 수도 있는데 이 둘의 연기를 보고 있으니 전혀 지루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 바로 헤스터 살로만 역의 차유경 배우님. 다른 배우님인 이은주님은 아직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는 제가 볼 때마다 헤스터 역은 항상 차유경 배우님이었거든요. 이 배우님 연기도 연기인데 딕션이 정말 대박이에요. 완전 귀에 쏙쏙 꽂히는 그런 딕션 있잖아요. 마치 고막이 힐링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귀 청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연극 에쿠스 가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스콘 1관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에쿠스가 개관작이죠? 그래서 사전 정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갔는데 가기 전에 이건 알고 왔어요. 영렬과 일렬이 무단체라는 거. 그 공연 상세 설명에 나와있죠? 그래서 1열은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무단차 굉장히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그래서 1열은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2열 갔습니다. 근데 2열도 고개 살짝 들어서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 들어서 봐야 돼요. 무대가 좀 높더라고요.
한 3열, 4열이 무대와 딱 시야가 딱 그 평행일 것 같은 느낌 들었는데, 여기서 0열의 단점이 드러나죠. 제일 앞이긴 하나 곡이 꽤 높이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2열이었는데 꽤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매시 참고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극 에쿠스 리뷰였고요. 막공까지 얼마 안 남아있으니까 보고 싶으신다면 빨리 뛰어가셔서 예매하셔야겠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 때 찾아오겠고, 좋아요와 구독과 눌러주시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릴게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